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 동안 한 3년, 3, 4년 전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옥상에 이제 텃밭 만들기, 또 옥상 정원 만들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사 오고 바쁜 일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서야 그거 수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이제 조금씩 하기는 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텃밭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만들지를 못했고요. 옥상은 아주 넓습니다. 여기부터 저쪽까지. 네. 앞으로는 제가 옥상에다가 이제 하우스도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서 가족들과 바베큐도 구워 먹고, 어제는 진짜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딸과 함께 만들었답니다. 딸과 함께 둘다 맥가이버가 돼서, 딸은 나가이버, 저는 박가이버 돼가지고, 이거를 드릴로 다 못을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나무 벤치예요. 일단 나무 요거 이제 벤치 의자부터 야외 테이블 의자부터 만들었고요. 이제 그다음번에 착수할 것은 미니 하우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달구고 싶은 아이들부터 조금 여기다 들여놨어요. 데려왔어요. 이쪽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초코 라인이고요. 이거는 비치 프리데이입니다. 비치 프리데이. 이거는 석연화. 석연화는 일부 분양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양이 줄었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나홀이고요. 크라바츰. 그리고 뒤에는 로찌입니다. 이거는 데이비 핑거입니다. 데이비 핑거. 제가 이제 조금 더 옥상에다가 달구고 싶은 아이들부터 조금 데려왔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작품이고요. 옥상으로 오니까 더 환해 보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신데렐라하고 애플미이에요. 네, 옥상으로 오니까 아이들이 한층 인물이 돋보입니다. 요거는 홍룡이고요. 홍룡. 이거는 커다란 아이 당인입니다. 당인 대품이에요. 당인 대품 나무를 이렇게 받쳐놓고요. 별로. 네, 이거는 할로윈이에요. 할로윈도 조금 더 달궈야 될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연이에요. 수연이 아주 빨 같은 것이 많이 초록이로 변해서 옥상에 달달달 달구어서 더 미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국미인 수연. 그다음에 요거는 오팔리나. 네, 많이 달궈져 있지만 좀더 달궈지는 거를 초록이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왔고요. 앙팡도 더 달구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네, 뒤쪽으로 가면 요거는 동미인. 네, 요거는 그리니치 카울, 지난번에, 네, 코스팅 했던 겁니다. 네, 요거는 노라고요. 요거는 성미인입니다, 성미인. 요거는 석연화. 석연화가 많죠? 요거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옥상에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햇볕을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너무 타겠죠? 화상을 입겠죠? 그래서 저는 또 파라솔을 마련을 했습니다. 파라솔 켜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파라솔 켜는 모습이고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이제 햇빛에 옥상에다가 이제 달달 구워서 더 이쁜 미인들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조금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미로 올릴 예정입니다. 네. 파라솔이고요. 오전이나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 여기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죠? 저희 집은 전망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텃밭도 만들 것이고 저쪽에 있는 이제 화분이 좀 밑에도 좀 있고 큰 화분들이 그 큰 화분들에다가 이제 블루베리도 심을 것이고요. 그들을 좀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토마토라든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좀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집에다 베란다에다만 했을 때는 조금 너무 복잡하고 베란다 정원은 이미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옥상 정원을 1단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미흡하지만 제가 열심히 옥상 정원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죠. 전원 생활을 하는 대신에 일단은 1단계 옥상 생활을 해보고 이제 여기서 미리 기초를 닦은 다음 나중에 전원 생활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너무 쨍쨍 날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꺾어서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반 정도는 가릴 수가 있답니다. 너무 이제 옥상은 강한 햇빛 때문에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파라솔로 반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까지 안 나타나신 윤경숙님 빨리 나타나셔서 어저께 로라와 치솔송 당첨되신 분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상품은 다른 분에게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예쁜 아이들 감상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득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